3월 2일 토요일입니다. 3, 2, 1. 숙보. 봄맞이 국내 관광 초대형 세일. 3월은 여행 가는 달.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봄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봄맞이 국내 관광 초대형 세일 3월은 여행 가는 달이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됐는데 3월은 정부가 지정한 여행 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여행 관련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많다는데요. 기차나 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거나 특정 지역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거나 또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 체험 할인 등등 싼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좀 풀릴 것 같고 먼 곳까지 갈 여유가 없지만 어딘가로는 이제 놀러 가고 싶은 분들 예 싼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싸겠어요. 예, 정부가 지정했다고. 여행사들 마음이고 또 숙소들 마음이죠. 근데 이제 조금 3월에는 여행 가는 사람들 숫자가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때도 좀 평균치를 유지해달라. 예, 여행업계들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좀 싸게 나온 상품들이 있거나 좀 사람들이 덜 가는 곳이 있다.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된다. 근데 또 싸고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새 학기나 뭐 시즌 시작 뭐 이런 것 떠나서 안 갈만 하니까 안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예. 또 가고 싶은 곳 항상 인기 많은 곳은 절대 할인하지 않아요. 예. 자 목소리 왜 뒤집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카타르 후유증. 예. 이게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왜? 방송 중에 문을 열고 들어. 앉으세요. 방송 시작했어요. 큰일 났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직도 교육이 덜 됐구만. 자, 이거는.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와. 네네, 다녀오십시오.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픈. 숙보. 봄은 오는데 옆구리가 쓸쓸하다면 절로 오세요. 만남 템플스테이 솔로들에게 폭발적 반응.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푸른 하늘 우리 모두 여기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봄은 오는데 옆구리가 쓸쓸하다면 절로 오세요. 만남 템플스테이 솔로들에게 폭발적 반응이었습니다. 작년에 조계사에서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절로라는 만남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는데 솔로들에게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 횟수를 대폭 늘려서 확대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템플스테이에 와서 절에서 1박 2일 생활을 하면서 남녀가 사찰 산책도 하고 절밥도 같이 먹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봄에는 이제 사찰 주변으로 벚꽃 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인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절로에 이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2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운 베테너들도 나는 절로 참여해보시고 2탄이 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이썸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과 함께합니다. 왜 시작했어요? 뼈 어디 갔어? 뼈 보초 어디 갔어?
왜 왜? 응? 뼈보초 어디야? 오, 아무도 못 봤는데. 지금 잠깐 물 들어갔는데. 아 밖에 없니? 있어.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겠다. 아, 죄송합니다. 뼈보초 패급이라고. 경계 실패. 어, 왜 못 봤지? 다음 소개해 주십시오. 찐찐오님. 쌍남자라면 옆반에 비둘기나 각종 벌레 같은 거 던져준 경험 있지 않나요? 전 주말 자습할 때 근처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아서 옆반에 던져주곤 했습니다. 호그와트야? 왜 비둘기를 잡아서 던져? 상박하고 무리한 고3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거 미쳤는데? 활력은 확실히 됐겠네요, 그죠? 네. 일주일에 한번 저지를까 말까 한 네, 거의 학생주 수준은 중범죄인데 네. 이거를 야 이렇게 해서 누가 기절하면 진짜 얘 엄청 혼날 텐데. 그렇죠, 이건 죽음이죠. 예. 쌍남자 맞긴 맞네요. 미친 쌍남자네. 야 주말 자습할 때. 야. 주말 자습할 때. 그 주말에까지 불러서 자습을 하게 된다면 약간 이제 사람이 한계치에 이르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아서 옆반에 던져주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야, 쉽지 않네. 표현이 이상해요. 예. 약간 또라이 아니야? 자. 다음 거.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라잉넛 비둘기. 성재님 옛날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학교 다닐 때 연탄으로 하셨나요? 번개탄 했나요? 저희 번개탄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조개탄? 조개탄. 예. 조개탄.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서 나오지만 네. 갈탄이라 그러나? 갈탄? 예. 난로. 네. 난로 없었어요? 아, 저는 있어. 저는 기름 시절이었어요. 기름 난로. 그래서 기름 난로 그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당연히 조개탄도 안 좋죠. 네. 처음에 불 피울 때 냄새 엄청 나잖아. 그 선생님들이 자기 먹으려고 고구마랑 은행 같은 거 올려서 구워 먹고. 투어 시골 같은데? 네. 저희 시골 선생님이 거기 난로 위에다가 뭘 굽진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뭐 난로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런 건 저희 세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저희는 철제 도시락 세대가 아니라 보온 도시락 세대. 보온 도시락이요? 예. 아 저는 철제 도시락이 아니라고 하길래 나무 도시락이. 아, 나무가 있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류가 활용하던 어떤 재질, 네. 재료 이런 네.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면 나무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이제 봉다리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이제 두고 다녔나. 형, 우리 저는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보면 막 행군할 때 그렇게 싸주잖아요. 비닐봉지. 그건 요즘은 안 그러나요? 저희 때도 당연히 혹한기 훈련하고 그러면 비닐봉지에다가 해가지고 밥 이렇게 해서 먹고. 뽀글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닐 식사죠. 네. 예. 봉지 식사. 예. 요즘도 그런다고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피난 가던 시절 얘기랑 뒤섞인다고 하시는데. 자, 다음. 네, 다 뭔지 알죠? 어깨 왜 올리셨어요? 뭔가 민망하신가요? 베테너들은 베테너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이나. 아까 GAF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빨리 까줘? 그러니까 베테너들은 뭔가 그 친정 오빠 느낌, 그죠? 까면 깔수록 오프숄더를 아니 까면 깔수록 키키키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거야. 뭐라고 다들 놀려.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러면서 있어, 독감 주사룩이라고. 독감 주사. 독감 주사. 이 친구 와. 아니야?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겠다. 언니 옷 입고 나니 옷 입고 왔냐고. 와, 나 이거 독감 주사룩 올려야겠다. 불 주사룩. 간호사분들 좋아하겠대. 옛날에 그거였었잖아. 코로나. 아 독감 주사룩 사진 하나 올려줘야지. 아 진짜 웃기다. 역대급으로 예쁘다 말 조고 있는데. 역대급 예쁘다. 그 이제 어쩌다 한 분이고 거의 99%가 오늘 무슨 일 있냐고. 난이가 잡아당겼나요? 아 왜 이렇게 웃기냐. 50견도. 자 하나 다들 하나 둘 셋. 와 3초.
됐다. 아 웃겨. 빠져 뭐야. 사람 좋지. 여러분 사람 좋아요. 여러분이 웃겨. 여러분만 모르는 겁니다. 내수 차별이라고 하죠. 여러분한테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반 정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아니. 먼저 문제 내는 게 약간 양아치. 아 진짜? 그럼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 조혜정이 양아치라는 얘기죠. 그래. 메인 작가 양아치다. 유지의 피셜. 아니야. 메인 언니 양아치. 아니요. 뭐 아니야 그럼. 난 문제는 읽을 것뿐이야. 와 진짜. 난 읽는 사람이야. 와 이거. 읽을 뿐이야. 이러니까 이석기. 아시아 최고 양아치 작가? 아니야. 언니. 언니. 아니에요. 우리 언니 대상 붙었단 말이야. 양아치 작가. 뭐라고요? 양아치라서 찼어. 어 근데 그 브랜드인 것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네네. 켄타우루스 뭐죠? 켄타우루스는 보통 그 반인반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요? 네 센토르 센토르 멋진 브랜드입니다. 켄타우루스라고 써 있는 줄 알고 아, 예 반인반수 아, 반인반옥이라고 적어 반인반옥자라고 하시면 있고 예. 자, 백강강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모르십니까? 예. 어, 반인 반돼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반인 반돈. 반인 반돈. 반인 반돈. 부주산 저영이 머리에 맞자. 아, 너무 웃겨. 아. 자, 아무튼, 요즘은 차라리 몇 년생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예. 저는 78설남. 예. 태어난 연도를 딱 앞에 붙여서. 얼마나 깔끔합니까? 78설남. 성별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거주지도 나오죠. 최악의 세대라고 하신 분 있고 징그럽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90년대로 돌아가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78설남 여러분도 쓰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지혜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랑 더잡 퀴즈쇼를 할 거고요. 제빵 조합의 스페셜한 더잡 퀴즈쇼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대전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설남이 설마 설남? 와 나보고 구칠빵녀래 구칠빵녀 대전 빵의 도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구칠빵녀 빵의 도시네. 와 진짜 미쳤다. 아, 구삼 설녀네. 구칠빵녀. 어? 구삼 설녀. 구삼 풀녀. 인풀녀. 인풀녀. 아, 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아, 풀녀 생각하고 있었죠. 빵녀 풀녀. 내가 좋다. 깡녀 아니라 다행이다. 깡녀. 틀려보단 낫죠. 틀려. 틀까는 아니에요. 틀은 아니니까. 정확한 팩트는 임플란트니까 풀려가 낫지. 풀려. 아 오늘 다 깡녀라고 있는데 깡녀. 광고 콜부터요? 80 쏠려. 아니셨나 거주지가 필요 없어. 거주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먹히는. 언니. 팔고 숙녀. 숙녀는 뭐야? 숙녀는 레이디라는 의미랑 숙모 느낌이랑 뭔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이죠. 방송 끊으면서까지 할 얘기냐고요. 계속 할까 봐 이분들. 아 이거 재밌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만하지. 같은 성씨가 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곱창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또 수정씨 모르실 수도 있어서 아니, 언니가 그랑 같이 가봤었어. 어, 용곱창. 아 수정씨도 갔어요? 네. 어, 맛이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고 제가 사실 볶음밥을 남겨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남을 정도로 너무 푸짐해요.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남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아니. 볶음밥 매니아에 볶음밥에 미쳐 있는데 그 집만큼은 남겼다. 아니, 이게 칭찬이에요? No, B, 오해십니다. 아니 너무 푸짐해서 예, 예.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다. 어, 네,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의미였죠. 넘어올 정도로 먹었다. 네, 제가 말 잘 못해요. 봐주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온건하게 먹이는 파. 온건파 그죠? 예. 온건팔러블리즈 수정 씨입니다. 푸짐한 건 둘째 치고 남겼다는 거죠. 수정이도 하향평준화 된 것 같아. 요즘 이제 콘서트 준비 때문에 맞아 힘들어서 친희자기 이거 자주 유사합니까?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야 이거 되게 싸잡아서 욕하는 건지 본인만 욕하는 건지 몰라.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왜 뭐야? 아니 이분이 우리를 약간 싸잡아서 그랬잖아. 러블리즈 어떤 사람? 그쵸. 이 멘트가 굉장히 그죠? 그죠.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다.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저랑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큰 거 온다. 이거 보고 하나 달려왔다. 예, 누구냐? 본 코너 시작이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성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밤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 질문 하나 여쭤봅니다. 네네. 그룹이신가요? 솔로이신가요? 아, 저는 솔로도 하고 있고요. 그룹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 요즘 배성재 아나운서님 완전 좋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를 좋아하며 지내고 있다? 뭘 보셨는데 좋아하시는 거죠? 최근에 축구 중계하신 것도 축구 중계한 걸 보고 좋아하게 됐다. 맞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빵 터지는데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요. 혹시 술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뭐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빵 터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배성재 텐 이 방송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네. 출연한 적 있습니다. 아 출연한 적 있다. 네. 예. 혹시 배텐에서 운 적 있나요? 좀 전에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아 네. 배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배성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아, 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네, 항상 아나운서님.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그래요. 아, 부모님 몰래 산 물건도 있나요? 네. 어떤 거 보통 주로 어떤 거에? 아, 보통 이제 물건 말고도 네. 이제 용돈도 이제 받잖아요. 그쵸. 이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게임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 사면은 이제 혼나는 물건들 중에 하나죠. 게임과 현질 종류. 그죠. 현질이라고 예. 하죠. 리턴쿡?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예. 그런 현질 같은 거는 부모님 몰래 사거나 화장품 같은 건 조금 몰래 많이. 아, 화장품은? 네. 아, 그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사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건 아니고 약간 좀 하늘 아래 같은 색깔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좀 믿는 편이라서 남이 봤을 때 똑같아도 제 눈엔 조금 달라서 그런 것 막 똑같은 종류 사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색이 아니냐. 이거 굳이 이 브랜드를 사야 되니? 비슷한 색인데 이걸로 사지라고 네. 해도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 네, 둘 다 사야지 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럼 엄마 이거 사고 이거 다음에 살게 해 놓고 이제 뒤에 와서 결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야, 빨간색만 수백 개. 그죠? 맞습니다. 멘트 좋네. 네. 왠지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럼요. 예예. 자, 멘트라도 좋아야 등짝 한 대라도 덜 맞는다라고 하신 맞습니다. 분 있고. 이분들 맨날 맞고 사신 분들이라서. 뭐. 지구 온난화의 두 주범 탄소와 메탄은 어떻게 다를까요? 메탄은 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81배 강합니다.
다만 탄소가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남아있다면 메탄은 12년 정도면 사라져 감축 노력의 효능감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럼 메탄을 줄이려는 전 지구적인 노력 어떨까요? 미국은 올해부터 기업이 배출한 메탄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유럽도 메탄 배출량이 높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우리도 메탄 감시 위성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미세먼지 관측 장비를 탑재한 위성을 만들고 있지만 다음 위성에는 메탄 관측기를 실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화면만 보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같이 오셨던 트라이비 리더 송선님. 네 맞습니다. 송선님께서 이제 저한테 뭔가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보여줘라 방송에 소개해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편지가 과자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은 소원아 뛰어가서 과자 갖고 와라고 한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저는 받을 게 있다고 해서 했는데 과자가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 걸렸네요 예. 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도 모르게 편지라는 뜯고 과자를 뜯었어요. 자동으로. 하필 또. 그래서 오해가 더 가중됐다. 네. 예. 그래서 리더 송선 언니가요. 뭐라고 했냐면 네. 오늘 저희 소은이 잘 부탁드려요. 와 진짜요? 예. 감동이다. 저한테 네.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절대 보여주지 않는 네. 예, 봉인해 놨더라고요. 네. 엉뚱한 소리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꿀잼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이런 따뜻하네요. 역시. 따뜻하네요. 예. 역시 유리 씨의 집안 사람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텐을 예. 만든 유리 씨 아니겠어요? 맞죠.